예, 치마 없어요? 아, 예. 자, 트렌디 상품 여기 있습니다. 이뻐요? 잠시만요. 이쁘죠? 트렌디 상품은 굽이 일단 너무 예뻐요. 이 굽이 일단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3cm. 근데 약간 와이드한 거예요. 요즘 졸업식, 그리고 입학식, 그리고 취업,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거 템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투톤이에요. 투톤에 옷매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오늘은 이 컬러 톤에 트렌치코트까지 한번 신어볼게요. 자, 오늘은 저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쁘죠? 네. 이런 식이에요. 어, 갑자기 약간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어? 야, 아니, 약간이 아니라 완전 많이. 그죠? 고급스러워졌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청바지에, 이 청바지에 너무 캐주얼했다면 이제는 조금 고급스럽게 가보세요. 이 제품, 굽센치가 3cm고요. 3cm예요.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돼 있어요. 로즈님 미끄럼 방지돼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쿠션이 있어요. 기본 쿠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쿠션, 기본 쿠션이고요. 3cm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네, 발볼은 괜찮아요. 발볼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부분이 너무 작지가 않네요. 신어보니까 발볼 부분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동생 언니, 잠깐만 이거 한번 신어봐 주세요. 자, 이거 한번 신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이즈 핏 갑니다. 이거 정 사이즈 나왔어요. 이렇게 작게 안 나왔어요. 국내에서 제작해서 한 건데, 볼이랑 해서 발가락도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안 보이고 너무 예쁘거든. 제가 오늘 그레이 바지를 입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35를 신은 건데 제 발이 30-35거든요 근데 뒤에 남는 거 보이시죠? 어, 약간 이렇게 여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 사이즈, 정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발볼 있으신 분은 차라리 발볼 늘림 서비스를 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발볼도 그렇게 막 좁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로고 붙인 거? 보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아,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양쪽으로 거리가 있거든요. 이 거리로 안쪽에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라 따로 이게 뭐지, 스티커 붙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세요. 전혀 양쪽 거리로 안쪽에서 다 이렇게 해서 눕힌 거예요. 장식 짱짱함 있나봐요. 네, 저희 국내에서 제작되어서 진짜, 근데 받아보시면 옆선의 그 퀄리티와 보시면 바닥 밑창 부분 다 저희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보시면 퀄리티 되게 좋게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제품 신었을 때 예쁜 거는 앞에 코가 엄청 예뻐요. 앞에 코가 예쁘고 장식이 뭔가 허술하게 붙여져 있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제품들 저희 지금 매장에서도 판매를 거의 못했어요. 한번 들어왔는데 스타킹에 신어도 예쁘고 그냥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다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컬러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하고 베이지 추천 너무 잘 해드리고 싶어요. 블랙 베이지는 사계절로 신을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좀 질리지 않고 때가 들타요. 좀 실속주의라면 베이지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베이지. 나는 근데 패션을 진짜 튀게 신고 싶다 하면 블랙 앤 화이트인데, 나는 좀 멋스럽고 이렇게 기본으로 신고 싶어 한다면 베이지 앤 블랙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신고 한 시간이 뭐야? 두 시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시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 갈게요. 오늘 제가 원래